예술을 왜 할까? 그게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알맹이, 뭔 알맹이야 하는 순간이 좋은 거지. 이런 거 흔들어주고. 누가 그러더라고요. 아무도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안 보고 싶거든? 이러면 혼자 셀카 놀이를 하지. 뭘 이딴 거를 뭐 영상이라고 해서 붙이고 뭐 그러냐. 그러는데 자기 일을 보면서 매료되는 거, 사람의 어떤 속성이죠. 나르시즘으로부터 예술은 출발하지 않나. 여보, 내가 고마워하는 거 알지? 이렇게 춤추고 까불고 놀 수 있게 해줘서. 이렇게 놀 수 있어서 아주 좋아. 알지? 그냥 그렇게 하게끔 태어난 것도 있고, 안 하면 또 심심하고,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같아. 그리고 하면 아주 재미있고. 흡스. 작업하는 순간 아주 행복하고 좋다. 정신이 또렷해지죠. 아주 또렷. 그리고 성실하지 않은 작업자들은 나는 싫어해요. 예전에 이만큼 잘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한다. 똑같은 거 반복하거나 또 계속 하다가 보면 허세가 생겨요. 그 허세 부리는 사람. 그 다음에 뭐 겁먹 부리는 거. 그런 거 안 좋아요. 나 손 한번 봐요. 이렇게 노동으로 단련된 손. 뭐 신념, 의지 어디에서 생기나 하면 스스로가 그런 일을 자꾸 만들어내지 아마. 그런 거. 그런 게 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계속 해가보자. 뭐가 됐든.
자기 일을 모르는데 무슨 작품이야. 그런 자기 자신도 모르고 막 얼토당토않게 무슨 한두 가지 좀 뭐라고 해야 되겠나 특이한 소재를 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. 특이한 것들은 자연이 특이한 것 같아요. 그런 모습은 단 하나니까 자연의 모든 동식물들은 단 하나야. 뭐 똑같은 거 있고 뭐 안 그런 것 같아요.